참 아이러니한 것은 원래는 직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바랬다. 파이어 정신에도 흠뻑 빠져들었다. 그렇게 난 그것을 준비했었다.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며 실력은 쌓이고 용기도 생겨났다. 대출을 받을 때와 긴축을 할 때를 구분 짓는 것과 적절히 상승장에는 그대로 올라타야 한다. 그렇게 큰 사이클을 처음부터 제대로 올라타게 되면 직장에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난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회사에 있다. 원래 직장은 벗어나기 위한 곳이었는데 아직도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직장에서 내 포지션은 대부분의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프로젝트는 온전히 내 사업처럼 나의 기획과 방향성으로 대부분은 작동되어 간다. 난 직장에서 일과 시간에 전념을 다한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솔직히 편하고 몰입이 잘 된다. 내가 정의한 일에 어느 정도 가깝다는 생각도 든다. 사실 예전에 직장에서 가장 부담을 느낀 것은 일보다는 일 외적인 것들이 더 컸다. 그때는 모든 면에서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는 큰 부담감이 나도 모르게 있었다. 일도 잘해야 했지만 술을 적당히 잘 마셔야 했다. 그리고 모임과 회식에 빠지는 것은 늘 결론적으로 흠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사교적이면서 불필요한 인기관리를 해야 했다. 그렇게 내겐 자율성이 적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예스맨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그것을 위한 대적 갈등을 겪는 것이 난 싫었다. 무엇보다 적절한 아부를 하는 것은 사실 제일 못하는 것이었다. 직장에서는 언젠가 해야 할 때가 있다. 어쨌든 불필요한 가식거리에서 신물이 난 시점에 난 직장을 벗어나기로 마음을 먹고 독하게 내 길을 그렸다. 정주행 후반부 나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도 연재했듯이 직장을 떠나도 되는 구조를 가졌다.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직장에서 나의 포지션이 분명해졌다. 앞에서 말했던 일 외적인 것들은 내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것들은 명쾌해졌다. 오히려 직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정열을 다해 일을 한다. 6시까지 말이다. 나의 후배들, 그들은 대부분 MZ세대들이다. 나의 팀은 그렇게 MZ후배들이 유난히 많이 있다. 그들과의 관계는 마치 대학 시절 복학생 형과 같은 존재가 나는 되고 싶다. 그들은 빠르고 영리하지만 경험이 없는 후배들과 난 꽤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선 난 대부분 자율성을 가진다. 일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은 무척이나 괜찮은 몰입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시간은 대부분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곧 12시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난 러닝하러 갈아신고 나의 최애 산책 코스로 향한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한컷 사진을 찍고 일시정지되어 있던 오디오북을 재생시킨다. 한 4km 산책을 하고 한참 다른 세계에서 숨을 쉬며 사색을 하다가 다시 오후를 맞이한다. 대부분의 일들은 오전에 끝내 놓는다. 오후에는 회의를 하거나 회의가 없다면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본다. 완벽하게 내가 구현하려는 일이 전형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깝다. 사실 난 그보다 내가 벗어나려고 했던 직장이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 내가 경험한 특이점이다. 사실 달라진 것은 없다. 예전과 현재의 회사는 다른 회사가 아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나 자신이다. 과거와 다른 것은 일 외적인 것들은 나의 범주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내가 원하지 않는 술자리, 비자발적인 감정 소모, 승진을 위한 다양한 구축 행위,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떤 목적을 위해 만나야만 하는 것, 임원이나 회사 안의 권력자들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 그리고 눈치를 보는 그 모든 행위들, 각종 학연, 지연, 인연으로 틀에 박혔던 형식적인 관계와 의무적 참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오히려 담백해졌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특이점이다. 다시 말해서 벗어나려고 했던 직장은 자리 기반을 갖추어 놓으면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직장을 벗어나려는 옵션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다. 이 부분은 난 2026년 말로 내 마음속으로 정해놓았지만 그런데 사실 제대로 이 옵션을 쓴다면 정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태연하게 이 옵션을 실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가장 이상적인 옵션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 역시 이러한 직장인의 자유 루트를 정리하면서 정의한 이론적 가설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직장인의 현실적 자유의 모델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아마도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회사라는 공간은 내년에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자신이 도저히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늘 불명확한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 자체도 일종의 내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직을 다시 정리한다면 첫째, 일단 직장을 벗어나기 위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둘째, 그래서 그 욕망으로서 자신이 자리 기반을 위해 분출되도록 놓아둔다. 그리고 몰두한다. 자리 기반은 경제적 자유는 물론이며 또 자신이 진정 바라는 삶의 체계를 일상 속에서 구조화시킨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자리 기반이 구축되어 가면서 직장이라는 시스템이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직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불분명하게 설정해 놓은 직장에 대한 목적과 정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립 기반이 완성되어 가게 되면 어렵지 않게
않게 직장이 포지션을 제대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그 정의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난 직장에서 온전히 자율성을 가지고 한 팀을 꾸려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충분히 몰입하고 몰두할 수 있는 상태가 일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일 외적인 것들 불필요한 경쟁, 감정 소모, 사내 정치와 같은 기성적 관념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 울타리 밖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다는 감정을 느낀다. 자율성을 가진 채로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되면 충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넷째, 앞에서 말했던 세 번째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선순환하게 된다.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대로 2X로 가속화되고 또 직장에서는 충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보일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미련 없이 명쾌하게 몰두하는 사람은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노를 해도 다 이유가 있어 보이고 밉상이 되어 보일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 루트를 접목하여서 평범한 직장인이 직장에서 자유를 얻는 로직과 그 흐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적용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자녀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감과 무게를 가진 30대, 40대 직장인이 견고하게 자유를 이루어가는 현실적 루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